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마태복음 25장 신약성경 44쪽입니다. 신약성경 44쪽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1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1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배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주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주리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한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함께 읽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자유합니다. 예, 오늘 하나님의 동물원 여섯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주까지 독수리, 사자, 양, 비둘기, 사슴 뭐 이런 걸 보았습니다. 주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좋은 이미지의 동물들이죠. 오늘부터는 이제 세 번 남았는데요. 성경에서 이제 안 좋은 이미지로 사용된 동물들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섯 번째 시간 염소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염소 예쁩니다. 네. 염소는요 우리와 굉장히 좀 친숙한 그런 동물이죠. 우리에게는 가장 친숙한 동물 흑염소 아주 친숙하죠. 그리고 또 어린아이들이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염소를 소재로 한 노래 들어보셨으라고 생각드는데요. 파란 하늘 파란 꿈이 드리운 푸른 언덕에 아기 염소 여럿이 고스톱 치고 놀아요 해처럼 밝은 얼굴로 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염소는 이제 우리와 친숙한 이제 가축이죠. 저도 이제 어린 시절에 그 염소를 키워본 경험이 있어서요. 나일론줄로 목에 감아가지고 이렇게 데리고 다니고 그리고 묶어놓고 또 저녁이 되면 낫으로 풀매가지고 이렇게 주고 막 이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염소를 보면서 특이했던 게 그 이빨이에요. 이빨 굉장히 사람 이빨처럼 생겼어요. 염소 이빨 보여드릴게요. 예. 예. 되게 사람 이빨처럼 생겼는데요. 염소 이빨이 특이한 게 밑에는 치아가 있고 위에는 치아가 없어요. 그래서 뭐 뜯어먹지 잘라먹지 못하고 입으로 물어서 뜯어먹어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그 염소에게 그 풀을 주다가 염소가 이게 제 손을 확 물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되게 아플 줄 알았는데 안 아픈 거예요. 마치 어린아기 손에 이게 물리는 것처럼 그게 뼈로 이렇게 눌리는 느낌, 약간 보들보들한 느낌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염소 만나면 손 한번 훅 넣어보세요. 아픈가 안 아픈가. 그럼 얘가 이게 뜯어먹는데 얘가 이거 어떻게 씹을까요? 두개골 구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얘는 앞에 뜯는 이빨이 있고요. 뒤에 어금니가 있어서 이 어금니로 이걸 잘근잘근 씹어서 소화를 시키게 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좀 특이하죠. 다른 동물들하고. 이게 어릴 때 염소에게 이렇게 풀 주던 생각이 이렇게 막 나더라고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염소는 한 10년에서 한 14년 정도 살게 되고요. 주로 이용하는 게 우유, 그리고 고기,
그 다음에 털 그리고 가죽을 주로 이용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서도 염소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한 150번 정도 나오게 됩니다. 성경에서 사용되어지는 염소는요, 지금까지 봤던 동물들은 비유적인 용도로 많이 사용됐는데 염소는 비유적인 용도로 전혀 사용되지 않고 실제적인 용도로만 성경에서 활용이 됩니다. 제일 먼저 염소가 등장하는 게 창세기 15장인데요 제물로서 많이 사용이 되죠.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게 제물이에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성경에서 제일 많이 활용되는 염소는 바로 제물로서 흔하게 양과 함께 사용되어지는 제물입니다. 두 번째는 식용인데요 젖과 그리고 고기를 먹습니다. 성경에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구절. 염소 때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두 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리라. 잠언 27장 27절에요 염소의 젖은 넉넉하며 너와 내 집은 음식이 되, 집에 음식이 되며 내 여종에 먹을 것이 되느니라. 그래서 그 이스라엘에서도 고기와 그리고 우유를 활용한 것을 보게 됩니다. 어릴 때 그 염소젖 먹어보신 분 있으신가요? 저도 이렇게 좀 먹어봤습니다. 염소젖 짜가지고요. 그냥 먹으면 되게 느끼해서 소금 타가지고 이렇게 마시고 그랬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하면 그 50년대, 60년대 살았던 사람처럼 느끼는 분들이 있는데 뭐 참 그 요번에도 설교 준비하면서 느끼는 게 아, 내가 시골에서 살았던 게 너무나 큰 축복이구나. 일반 사람들은 경험하지 못하는 것들을 많이 경험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또 세 번째로 많이 이용되는 게 이제 털을 사용하는 걸 성경에서 언급이 되는데요. 염소 털로 유명한 게 앙고라. 많이 들어보셨죠? 터키의 앙카라 지방에서 나는 염소들로 만든 앙고라 털이고요. 그 다음에 캐시미르라고 들어보셨죠? 파키스탄, 네팔, 인도, 이 히말라야 지역에 있는 그 지역에서 나는 염소들로 만든 캐시미어라는 그런 그 모직이 있습니다. 그것도 많이 유행하죠. 성경에서도 이 털을 활용하도록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6장 7절 말씀에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 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지며 그 성막의 커튼과 같은 휘장이 있는데 이것을 염소 털로 만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가죽을 이용하여서 이제 의복을 활용하는 경우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그래서 염소 가죽을 이용해서 이제 의복을 만드는 경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언급한 것처럼 성경에서는 이 염소가 비유적인 성도를 이야기할 때 사용되는 그런 동물이 아니에요. 영적 메시지가 담겨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25장에서만 이 염소가 영적 메시지로 사용이 되어지는데요. 근데 좋은 짐승이 아니라 좋지 아니한 짐승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전부터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양 같은 성도가 있고 염소 같은 성도가 있다고 이야기 들으면서 염소는 나쁜 짐승으로 이제 이미지화 되어져 있죠. 성경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33절 성도님들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아멘. 이 마태복음 25장은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나타날 일들을 경고하시면서 우리의 신앙의 태도에 대해서 이제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세 가지의 비유가 들어있는데요. 열처녀의 비유, 신랑을 기다리는 열처녀, 그리고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달란트 비유가 있고요. 그리고 오늘 읽었던 이 양과 염소에 대한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처녀 비유는 신랑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늘 깨어서 준비하는 자가 되도록 하는 메시지이고요. 그리고 달란트 비유는 우리에게 각각 하나님께서 주신 맡겨주신 달란트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달란트는 하나님의 주권하에 맡겨진 거기 때문에 비교의 대상이 아니고 충성의 대상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겨진 결과가 아니라 얼만큼 충성했는가를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반드시 평가하시겠다는 거예요. 얼만큼 많이 남겼는가가 아니고 내게 맡겨진 것을 얼마나 충성했는가를 평가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나오는 이 비유가 마지막 날이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모든 민족들을 다 하나님 보좌 앞에 모아놓고
여기에 그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데 한 부류는 구원에 이르게 되고 한 부류는 심판에 이르게 되어지는 양과 염소처럼 나누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이제 모든 공동체 안에 양 같은 성도가 있고 또 염소와 같은 성도가 있다는 거죠. 즉 구원받는 자가 있고 구원받지 못하는 자가 있는 거예요. 열처녀의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다 예수님을 기다린다고 하지만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을 잘 충성스럽게 감당하지 못하는 악하고 게으른 종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더불어서 구원받지 못하는 염소와 같은 자들도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때에 이제 양은 구원받는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비유하는 양은 오른편에 그리고 지옥으로 떨어지고 구원받지 못하는 영생을 얻지 못하는 자들을 염소로 비유하면서 왼편으로 이야기합니다. 오른쪽과 왼쪽 어디가 좋은 곳이냐, 이제 오른쪽이 좋게 느껴지죠. 그래서 왼손잡이는 별로 안 좋다 뭐 이런 개념은 아니에요. 실제적인 오른쪽 왼쪽을 뛰어넘어서요 오른쪽은 사람이 대부분 오른손잡이기 때문에 오른쪽은 강함, 능력, 의로움 이런 걸 묘사합니다. 그래서 좋은 편을 오른쪽이라고 이야기하고 상대적으로 이제 약한 쪽을 이제 왼편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이제 양은 좋은 쪽으로 염소는 나쁜 쪽으로 비유를 하고 있는데요. 도대체 이 염소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이제 나쁜 짐승으로 우리에게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염소하고 양 중에 누가 더 좋으세요? 그냥 본능적으로 양은 되게 착해 보이고 순해 보이고 막 이렇게 느껴지지만 염소는 얘가 뭔가 좀 까칠해 보이고 거칠고 뭐 너무 교만해 보이고 뭐 이렇게 느낌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뭐 그 양이나 염소를 같이 키우다 보면 분명하게 드러나는 특성이기도 한데요. 이거보다 좀 더 그 양을 치고 염소를 키운 사람들이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주어지는 염소의 이미지는 이거보다 조금 더 이제 강한 이미지가 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명예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이제 사대부들이 명예를 소중하게 여긴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명예를 소중하게 여겼는데요. 이 염소는 수치의 상징과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한 집안의 가장은 자기의 아내와 자기의 슬하에 있는 가족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데 이 염소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양하고 염소하고 같이 키우다 보면 짝짓기를 할 때에 무슨 현상이 일어나느냐, 한 그 암컷을 놓고 두 수컷이 이제 싸우게 되죠. 이 싸우는 것은 더 강한 수컷의 그 자손들이 태어날 수 있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창조 질서예요. 그래서 좋은 유전자를 갖고 있는 짐승들이 계속해서 태어나야만 종족이 우월하게 보존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양 같은 경우에는 힘이 센 순양이 많게는 50명의 암컷을 거느리는 그런 능력을 발휘합니다. 그런데 이 암컷이 그 한 수컷이 50마리를 거느리고 있다 보면 다른 수컷들이 자기가 결혼할 수 있는 상대가 없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이제 자꾸 범하러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힘센 양이 얘와 싸워서 물리쳐 버립니다. 그래서 그 범접하지 못하도록 쫓아내는 거죠. 염소는 어떠냐? 염소는 자기와 결혼한 암컷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암컷이 와가지고 얘를 범하려고 그래요. 그럼 가서 싸워야 되잖아요. 안 싸워요. 그냥 놔둬요. 그러니까 얘가 자기 가족, 특히 이제 자기 아내도 보호하지 못하는 수치스러운 짐승이 되는 거예요. 심지어 무슨 일까지 벌어지냐면 다른 대부분의 동물들이 짝짓기를 할 때 수컷끼리 싸워서 이긴 놈이랑 그 짝짓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진 놈은 도망가잖아요. 양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염소는 이상한 게 뭐냐면 둘이 싸워요. 싸워서 이긴 놈이 먼저 교미를 해요. 그러면 진 놈이 기다려요. 그리고 또 다시 교미를 하는 거예요. 그럼 교미를 하면 이제 부부가 되는 건데 이 염소에게는 부부 개념이 없어서 그냥 다른 놈이 또 와서 교미를 해도 그냥 허용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이게 좀 뭐랄까요, 좀 난잡한 이스라엘에게는 이 정조관념이 굉장히 중요한데 뭐 이 모습이 이 염소는 수치의 상징물처럼 사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염소가 뭐 그 악하거나 뭐 먹지 말아야 되는가 이런 게 아니고 그의 이제 삶의 이제 습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수치의 대명사로 활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왼편으로 이제 사용이 됐습니다. 근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염소와 양을 이제 함께 키우는가? 오늘 본문을 보면 염소와 양을 함께 키우다가 우리에 들어올 때에
이 목자가 양은 양대로 염소는 염소대로 나눈다는 거예요. 그럼 처음부터 양끼리 키우고 아니면 염소끼리 키우면 좋을 텐데 얘네를 왜 같이 키우느냐는 거죠. 그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염소가 갖고 있는 이 그 특징이 이빨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빨이 자르지 못하고 끊어 먹어요. 그래서 연한 풀, 연한 잎 이것만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줄기나 뿌리 같은 건 먹질 못해요. 그래서 이파리만 먹기 때문에 이걸 계속 찾아다닙니다. 반면에 이 양은요 눈이 별로 안 좋고 멍청해가지고 자기가 있는 장소에서 그것만 먹어요. 그리고 푸른 초장이 유럽과 같은 그런 넓은 푸른 초장이 아니고 이제 우리 이제 이스라엘의 지형이 조금 익숙하신 분들은 대부분 이제 광야 지역이고 듬성듬성 물이 조금 있는 곳은 이제 풀밭이 있는 거예요. 근데 목자들은요 이 풀밭이 어디에 있는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정보입니다. 근데 이곳에 양이 갔다가 다른데 풀이 없으니까 거기서만 열심히 뜯어먹는 거예요. 뜯어먹다가 뭐까지 먹냐면 이파리, 줄기, 뿌리까지 다 먹어버려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뿌리까지 다 먹어버렸으니 풀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을 몰고 계속 움직여야 되는데 목자가 이 일을 하는 것보다 누가 좋냐면 염소가 좋은 거예요. 염소는 연한 이파리만 먹기 때문에 계속 움직여요. 근데 양은 눈이 안 좋아서 앞에 뭐가 움직이면 따라가요. 그래서 염소가 앞에 가면은 얘가 그냥 같이 따라가는 거죠. 지금도 양과 염소가 함께 길러집니다. 팔레스타인에서 찍은 뉴스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예, 이게 이제 다른데 다 양이고 검정 게 이제 염소입니다. 염소 한 마리에 양 세 마리 정도를 키운대요. 3대 1로. 그러니까 양이 30마리면 염소가 한 10마리 정도 그 안에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그림 보시면 이건 이스라엘은 아닌데요. 그냥 유럽에 있는 초원에 염소와 양이 함께 풀을 뜯어먹는 장면입니다. 다음 그림 보여주시면 맨 앞에 염소 한 마리가 가고 있어요. 그리고 뒤에 이제 양들이 따라오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 염소와 그 양을 함께 키우는 이유가 염소를 데리고 다니기 위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계곡이나 협곡을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럼 낭떠러지를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양들은 겁이 많아가지고 이걸 못 내려가요. 그런데 염소가 먼저 얘는 아주 모험심도 강하고 독립적이어서 훅훅 내려갑니다. 그럼 앞에 있는 염소가 내려가니까 내려가도 되나 보다 싶어서 얘가 같이 내려가요. 그래서 겁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앞에 있는 염소가 내려가니까 함께 내려가는 그래서 양을 모으는데 염소가 꼭 필요한 존재로 활용이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안 좋은 것도 있어요. 이 염소는 성질이 좀 약간 더러워요. 까칠해요. 그래서 자기 옆에 가까이 오는 이런 이 양들을 막 공격을 하고 그렇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드릴게요. 예, 예. 이 염소가 이 양을 이렇게 괴롭혀요. 그래서 막 넘어뜨리기도 해요. 양은 털이 많아서 넘어지면 잘 못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을 같이 키워야 되는 그런 이득이 있기 때문에 같이 데리고 다닙니다. 이제 데리고 와요. 이제 우리로 데려오면 같이 공존시킬 수가 없어요. 예, 이게 생체 리듬이 좀 다르기 때문에요. 양은요, 거기서 이제 털 기름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물질도 많이 낀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얘가 그 보온 효과가 좋아가지고 따뜻한 데 있으면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시원한 곳에 있어야 되고요. 염소는 반면에 털 기름이 거의 안 나와요. 그래서 얘는 따뜻한 곳에서 잠을 재워야 돼요. 그래서 둘을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양 그 목초지를 돌아다닐 땐 같이 돌아다니다가 우리에 가까이 오게 되면 양은 양대로 그리고 염소는 염소대로 이렇게 따로 나누게 되는 것이 이스라엘 목자들에게는 너무나 잘 자연스럽게 익숙한 부분인 거죠. 우리 하나님 안에서 이 같은 성도들이 같이 이제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안타깝게도 자기는 아니길 바라겠지만 우리 가운데 염소도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염소가 갖고 있는 뭐 들이받고 거친 성격 뭐 이런 거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예전에 우리 성도님들이 많은 뭐 부흥사 목사님들한테 들었던 설교가 양 같은 성도가 되어야 되고 염소 같은 성도가 되면 안 된다고. 염소 같은 성도는 막 들이받고 싸우고 거칠고 뭐 순종 안 하고 뭐 이런 성도가 되면 안 되고 양처럼 목사님 말하면 다 따르고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이야기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멘을 하셔도 돼요. 그렇게 은혜 받으셔도 좋은데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뭐 성도들 안에서 그런 관계적인 이야기 혹은 그런 그 성격적인 그런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이 염소와 양을 이야기할 때에 뭐 때문에 주님께서 이렇게 가르쳤는가. 그 뒤에 이야기를 보니 무슨 내용이냐면 이 임금 앞에 즉 하나님 앞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심판대 앞에 있는 거예요. 그 나누는 기준이 있어야겠죠.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얘는 이제 하나님 나라, 너는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너는 이제 양이다, 의인이다, 영생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왜 영생을 얻었습니까? 묻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대답을 해줍니다.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르실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나를 거두어 주었고, 내가 헐벗을 때 나를 채워 주었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너희들은 나를 찾아왔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듣던 양들이, 의인들이, 무슨 소리입니까, 예수님? 제가 예수님 목마를 때 물 드린 적도 없고, 배고플 때 먹을 거 드린 적도 없고, 감옥에 갇혔을 때 우리가 찾아가 본 적도 없는데 무슨 소리 하시는 겁니까? 하면서 의아해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양들로 표현된 그 의인들, 구원받은 자들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40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0절 같이 읽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기서 이 양은요, 목사 말 잘 듣는 그런 착한 성도 이런 개념이 아니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자기의 것을 나눠주고 그들을 챙겨주고 돌봐주고 이런 사람이 양 같은 성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그 착한 성향 뭐 이런 게 아니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나의 것을 손해를 볼지라도 섬겨줄 수 있는 이런 성도가 양 같은 성도라는 거죠. 반대로 염소 같은 성도는 어떤 성도냐? 내 옆에 있는 작은 자들, 내게 별로 유익이 되지 않는, 사회적으로 뭐 연약하고 돈도 별로 없는 그런 연약한 자들이 지금 고통당하고 굶주리고 감옥에 갇히거나, 여기서 감옥에 갇혔다는 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갇힌 거예요, 헐벗게 되어지거나 뭐 이런 것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데 자기의 배만 채우고 전혀 돌보지 않는 이런 성도들을 염소와 같은 성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어쩌면 이런 염소 같은 성도들은 교회에 와서 사람들에게 굉장히 인격적으로 이야기하고 거칠지 않고 굉장히 순하고 목사님도 잘 섬기지만 오히려 자기보다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 못 사는 자들에 대해서 무시하거나 돌보지 않는 그런 사람들, 사람들은 다 믿음 좋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전혀 반대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릴 때 추수를 하는데, 그때는 탈곡기 같은 거 별로 없었을 때입니다. 그때 낫으로 하게 되어지면 그 논의 한 구퉁이를 이렇게 남겨놓는 분들이 있어요. 다 걷어가는 분들도 있지만 남겨놓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 손으로 이렇게 베다 보면 이게 흔들려서 이삭이 두두두 떨어집니다. 그럼 이거 다 걷어가야 되겠습니까? 남겨놔야 되겠습니까? 예,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남겨놓겠습니까? 걷어가겠습니까? 예, 우리는 교회 다니니까. 예, 예전에도 그 남겨놓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 실제로 이삭을 남겨놓으라고 이야기하고 걷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추수할 때 한 부분을 남겨놓으라고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들을 위해서 남겨놓으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 질서예요. 그래야지 사회와 공동체가 함께 먹고 살 수 있다는 거죠. 저 어릴 때 실제로 그렇게 남겨놓으면 숲속에 사시는, 정말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이분들이 애기 없고 하나 데리고 와가지고 이거 줍는 거 여러 번 봤어요. 동네에 가난한 사람들 와가지고 실제로 주워서 가는 분들 실제로 많이 봤습니다. 고구마 같은 거 있잖아요. 고구마 이렇게 하면은 이게 다 넝쿨체 수확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상처나거나 조금 작은 건요, 어르신들 그냥 놔버려요. 그냥 놓고 가세요. 그거 그냥 다 챙기지 않고 놓죠. 그러면 저녁쯤 되면, 추수 끝나면 또 동네에서 어려운 사람들 와가지고 다시 캐요. 그래서 그거 같이 가고 그러셨어요. 이게 바로 이제 사람 사는 맛이 나는 거죠. 이게 양 같은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 주변에는 점점 이제 물질주의와 자본주의로 각박해지면서 이렇게 뭔가 남겨놓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뭔가 배려하는 것을 손해보는 것을 생각하고 이거 어리석은 짓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실제로 그 동네에 많이 가난한 사람이 없이 그냥 남겨놓은 이삭과 그 밭의 한 부분이 썩어 뭉들어져서 그냥 들짐승들에 의해서 먹여치게 되어지면 스스로 생각하겠죠. 우리 동네는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거 걷어들이는 게 낫지 않습니까? 라고 합리적인 사고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염소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대로 좀 미련해 보일지라도 그냥 하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 나라의 질서예요. 우리가 이 본문이 우리 성도님들이, 아, 우리 교회에 염소도 있고 양도 있구나. 야, 저놈 분명히 염소일 거야. 저놈 구원 못 받아. 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면 또 두려움을 조장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염소면 어떡하지? 나 구원 못 받으면 어떡하지? 내 목사님 말 잘 들어야 되나? 목사님이 괜히 덤볐다가 내 염소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들 수 있어요. 이런 거 아니에요. 이게 이 뜻은 뭐냐면 우리 안에 염소와 양이 함께 있어요. 그래서 손해보기 싫어하고 자기 중심적이고 나만 챙기고, 이 염소의 특징이 자기 그 부인이죠. 자기 암컷이 뭐 어떻게 되든 관계없어요. 그냥 자기만 좋으면 되는 거예요. 한국 기독교인들 안에 이 개인주의적인 신앙이, 그리고 개교의 중심적인 신앙이 너무나 팽배해 있어요. 이게 자본주의와 물질주의의 영향이거든요. 나만 잘 먹으면 돼요. 나만 잘 살면 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든 아무 관심도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만 부흥하면 다 된다. 아니죠. 옆에 있는 다른 교회도 다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 교회만 부흥해서 뭐 하겠어요. 다 같이 잘 돼야죠. 그래서 우리가 나누고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 지극히 작은 자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죠. 뭐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목사에게 대하듯이 옆에 있는 분들에게 대하시면 돼요. 야, 뭐 나한테 뭐 잘 대해졌나? 이 양과 염소가 실제로 우리 안에 있어요. 제 안에도 있어요. 어떻게 그 생각하시면 되냐면, 우리가 뭘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갚아주실 것처럼 계산하는 마음이 계속 들어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뭘 선한 행동을 하면 저 사람이 나의 이 선한 행동을 기억해 주겠다는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염소는요, 이 계산이 너무 빨라요. 똑똑해서. 반대로 양은요, 얘가 뭐 미련해요. 멍청해요. 그냥 주인이 하려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려면 하는 거예요. 그 다음은 몰라요. 뭐 하라는 순간 하는 거죠.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지금 하고 있는 흩어지는 사역. 흩어지는 사역. 하고 뭘 기대할까요? 아무것도 기대 안 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뭐 교회가 유명해지건, 뭐 제 이름이 드러나건, 뭐 우리 교회가 유명, 더 좋은 소문 나서 부흥하건, 이거는 계산할 게 아니에요. 혹시 하나님이 우리의 선한 행동을 보고 복을 주시면 뭐 감사합니다 받겠지만, 계산을 전혀 하면 안 돼요. 그냥 목적대로 작은 교회들 잘 일어나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냥 하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 봉사할 때 왜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감격으로 주님께서 몸된 교회를 세우고 섬기라고 했으니 그냥 그걸 끝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 머리는 또 계산하고, 이거 하면 누가 알아주지 않나, 이거 하면 왕 복받지 않나, 하나님 뭐 기억해 주지 않나, 자꾸 머리가 굴러가는 거예요. 사람이 이게 단순해져야 돼요. 양처럼. 염소는 너무너무 똑똑해요. 계산이 빨라요. 우리 성도님들 좀 밀어내십시다. 예, 계산을 멈추고 우리 안에 있는 계산기를 뜯어버려요. 코드를 빼버려요. 그냥 하나님 명령하면, 주님이 하라고 그랬으니까. 교회 오시는 거 주일날, 오늘 고민하고 오셨나요? 그냥 오셨나요? 멍청하게 그냥 오셨나요? 아니면 열심히 계산해서 오셨나요? 오늘 보니까 동물원 뭐 할까? 예. 별로 은혜도 안 될 것 같은데 그냥 중간쯤 들어갈까? 뭐 이렇게 뭐 계산하고 오셨나요? 아니면 주님이 그냥 오라고 했으니까 오셨나요? 우리가요, 단순해져야 돼요. 하나님은 단순한 자를 사랑하세요. 이 그 염소는 고대로부터 지혜의 귀하, 지혜의 상징물로 사용이 됐었어요. 실제로 우리 그 헤라클레스 한번 보여주시죠. 예, 디즈니 만화 중에 헤라클레스라는 만화가 있어요. 보신 분들 있을 텐데, 이 헤라클레스를 그 키워주는 멘토가 있었는데, 그 멘토 신이 염소였어요. 그 영화에서, 만화에서는 필이라고 불렸는데, 필록테테스라는 그런 그 지혜로운 신입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이렇게 지혜의 상징으로 활용이 됐는데, 이소부화에서도 얘가 나와요. 이소부화 중에 외남부 다리에서 만난 두 마리 염소, 뭐 들어보셨죠? 그래서 옆 동네로 가기 위해서 염소 두 마리가 외남부 다리에 올랐는데, 양보를 안 하고, 이제 혼자 지네들끼리 네가 먼저 비켜, 네가 먼저 비켜 하다가 둘이 그 대갈통 팍 치게 싸우다가 둘 다 빠져가지고 죽는 그런 이소부화가 있습니다. 얘네는 똑똑한데 양보를 모르는 거예요. 똑똑한데 배려를 모르는 거예요. 계산은 잘하는데 그렇게 하면 자기에게 이득이 있을 것 같은데 결국 다 망하는 거죠. 양하고 염소가 참 특이한 게요, 꼬리가 달라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양은요, 꼬리가 밑으로 내려와 있어요. 그런데 염소는 꼬리가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성향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 메시지가 아닐까 싶은데, 염소는 교만함이 극치예요. 높은 곳에만 올라가고. 염소는, 양은요, 얘는 뭐든지 다 좀 약간 불쌍해 보여요. 꼬리도 이렇게 축 쳐져가지고 매가리도 없어 보이고, 뭐 별로 삶의 의욕도 없어 보이고 막 이러는데, 근데 이 염소는 이 교만함이
그 하나님 보시기에는 지혜로워 보이고 뭐 똑똑해 보이고 사람들은 그게 평가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이 영광에 동참하지 못하는 주님의 구원에 동참하지 못하는 겉으로는 지혜로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지혜롭지 않은 우리 성도님들 양과 같은 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목사 말 잘 들으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라고 그랬으면 그냥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다 알아요. 저는 목사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제가 그 목사로서 어떻게 하는 게 훌륭한 목사겠습니까? 그냥 계산하지 않고 뭐 다른 거 뭐 미래에 어떻게 될 거 꿈꾸지 않고 그냥 내게 주어진 이거 충성하면서 하면 되는 거 그걸 우리 성도님들이 바라시는 목사의 모습이잖아요. 이건 다 똑같아요. 경찰관에게 바라시는 게 뭐예요? 도둑 잘 잡는 거잖아요. 치안 잘 유지하는 거. 근데 경찰이 이걸 이용해서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한다면 사람들 모두가 다 그 사람 개인적으로 똑똑해 보이겠죠. 진급도 잘하고. 그래서 사람들은 네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아니하였고 다른 것에 관심 있으면 충성되지 않다고 이야기하겠죠. 소방관은 소방관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할 때에 다른 목적이 아닌 우리 성도님들 각자 각자가 하나님께 부르심 받은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조금 멍청해 보이지만 그 자리에서 충성할 때 잔머리 굴리지 말고 자기만 똑똑해서 이렇게 하면 잘 될 것 같고 더 빨리 갈 것 같고 더 많은 것을 얻을 것 같다 이런 거 잠시 내려놓고 때로는 양처럼 하나님 주신 거 네 주님 충성스럽게 살겠습니다. 이 세대가 그렇게 살면 손해보고 자기 거 다 빼앗기는 그런 시대 맞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동원하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성도님들 신뢰합시다. 하나님은 정의로운 자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은 충성스러운 자를 칭찬해 주십니다. 지금 당장은 의로운 자가 더 잘나가는 것 같지만 주님은 분명히 이야기하십니다. 정직한 자를 주님께서 지켜주신다고. 우리 잠언 16장 18절과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음이라. 아멘. 교만은 패망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잘 되는 것 같지만 자기 똑똑한 거 믿고 가다 보면 결국 망합니다. 늘 겸손하게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면서 조금은 미련하고 단순해 보이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정직하게 따라가는 자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모두가 다 자기의 생각이 옳다 이야기하고 자기의 판단이 최선이라 생각하고 자기가 가장 똑똑한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실수와 또 손해와 또 좌절을 경험하면서 주님밖에 없음을 주님의 말씀이 참된 지혜임을 우리가 먼 훗날에서야 깨닫게 되어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가장 지혜로운 것임을 인정하여 주의 말씀을 단순하고 때로는 밀어낼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긍휼을 베풀라고 하신 말씀에 계산하지 않고 그렇게 실천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이익을 위하여 늘 움직이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때로는 손해를 감당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먼 훗날 의롭다 칭함을 받으며 영생을 소유하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진하고 정직하고 때로는 어리석을 정도로 주님만 신뢰하는 신뢰하기로 결정한 소풍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